미술관이 무한 변신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한적하고 조용한 공간을 탈피해서 체육관에도 미술품이 자리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갤러리에서 운동을 하는 기분 어떨까요? 이루라 기자입니다. 가지런히 비치되어 있는 운동기구. 회원제로 운영되는 피트니스 공간인데 곳곳에 현대미술 작품들이 걸려 있습니다. 운동하다가도 마사지를 받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작품을 접하게 됩니다. 헬스장뿐 아니라 건물 내의 카페, 식당, 요가실 등을 통해 작품 전시를 한 이곳, 미술관입니다. 갤러리에 방문을 하셔서 거의 하루 종일 이제 식사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저희 이제 작품도 관람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그 일상 속에서 정말 그 미술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한적한 곳 대신 상업시설이 즐비한 곳에 들어선 갤러리도 있습니다. 장 보러 오다가 데이트하다가 우연히 들리게 되는데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다 보니 30, 40대 컬렉터들의 그림 구매가 늘었습니다. 서점만으로 들어온 미술관도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운영해온 만큼 내놓으라 하는 중견 작가들의 전시가 줄을 이룹니다. 서점에서 책만 사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이렇게 전시해놓으니까 더 오래 서점에 머물 수 있고. 고급 문화로만 머물던 미술관이 힘을 빼고 대중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